모자. 기다려봐. 니 한번 먹어. 칭하이더 아이샹니. 《三国》的综艺节，我们的艺人采访系列，只是一点小仙女。回来喽！你怎么拿这么多袋子？因为今天我要采访八位韩国男团的爱豆们，这都是为了送给他们的礼物啊。然后今天要采访的韩国男团，就是呢，最近香港的演唱会的票也全部售罄的EPICS。我知道他们。 他们全成员都是韩国人，所以他们好像是从来没体验过台湾的真正的早餐文化。可是你不觉得直接给他们试试有一点不好玩吗？什么意思？你这时间又想做什么？妈的，等一下我一开始的时候会正常给他们吃一些台湾的早餐，但是后面开始在游戏赢的队才能吃到台湾的早餐哦。我是觉得啦，台湾的食物一次过就没办法放弃。那我去 采访EPICS之前，大家记得帮我按赞、订阅、开启小铃铛，也记得加入有劲的精明会员制哦。那我们走吧！各位韩国男团 EPICS 的成员都来了。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Hey EPICS, 大家好，我们是 EPICS， 我是 EPICS。 대만 시청자분들위해서혹시한번씩이렇게인사좀부탁드려도될까요네맞습니다大家好我们是EPICS的王梦琪啊我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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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라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어떤 계기로 이번에 방문하셨나요? 네, 저희가 2022년부터 이제 팬미팅, 콘서트 저희가 또 타이난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대만을 많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의 이펙스 세컨드 콘서트 소비엘 엔셔스 인 타이페이를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콘서트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대만에 방문하셨을 때는 좀 현지 음식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어요? 제가 아마 우육면 5개 먹을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그만큼 저희 되게 우육면 좋아하는 그룹이어서 맞습니다. 우육면 되게 많이 먹었었고 네. 그리고 소령표? 저희끼리 한 200개 정도 먹었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200개요? 네. 200개요? 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개수?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 아, 오늘 살짝 주제를 포토파이트로 바꿔야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대만은 진짜 현지인들이 일상 속에서 먹는 네. 어떤 특정한 음식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네, 그런 것들은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온 가게가 대만의 아침 식사 전문 가게인데요. 하이웨이떵이라는 이제 아침 가게입니다. 근데 보니까 네. 그 샐러드 그림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네. 네, 여기는 살짝 그 대만식과 서양식이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기대가 된다. 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사실 아침 식사에 되게 진심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저도 진심인데 항상 학교 등교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꼭 먹고 갑니다. 라면 먹어요, 라면. 그러면은 집에서 식사를 네. 하고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집에서 먹지 않습니다. 나와서? 다 이런 가게에서 사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학교에서 먹고 웨이팅 있나요? 있어요. 계란말이 계란 안에 해시브라운이다. 근데 맛있겠다 이거. 기대가 두부. 와. 튀긴 두부. 아니요 튀긴 거 맞는데 두부는 전혀 안 두부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콩. 새우? 콩 아니에요. 튀긴 새우. 무입니다. 아~ 무를 튀겨요? 무를 그대로 튀긴 게 아니라 무랑 전분을 이제 약간 오 맛있겠다. 너무 신기하다. 땀빙이라는 땀빙 안에 달걀과 이제 여기는 참치를 넣어주신 거예요. 대만에서는 잘 먹겠습니다를 뭐 그게 없대. 사실 그게 없대. 굳이 카이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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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있나요? 먹어. 봐라. 진짜 신기해. 봐라. 밀크티 그런 느낌 아니고 완전 그 맛이다. 오 진짜. 콩맛. 맛있다. 와. 하우츠 하우츠. 뭐 한 3초 만에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소스처럼 하네. 맛있어? 말 안 했으면 뭔지 몰랐어. 너 진짜? 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지금까지 원픽이 뭐예요? 저는 이거요. 네. 저도 이거. 오, 이거요? 네. 오. 저는 이거. 아, 깐빙. 깐빙. 먹어봐. 한국 브리비 시급합니다. 자, 오늘 시험 10秒. 10秒. 10, 9, 8, 7, 6. 뭐야, 숫자 세우고 계시는데? 아, 이거 끝이야? 잠깐만. 하나, 둘. 2, 8, 2, 8. 이제 맛보기로 식사를 한번 드렸고 맛보기였죠? 이제서부터는 게임을 해서 이긴 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악마가 되셨어 지금. 네. 만약에 양팀 다 못 맞춘다라고 하면 저희 스태프가 맛있게 먹도록. 말씀대로 팀이 된 건가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들 하는 게 이들어보지 않나요? 그럼 혹시 뭐 팀 이름 이런 거 정해야 되나요? 저희는 하나 둘 셋 먹을게. 자, 저희 첫 번째 음식. 아까 먹었다. 깜빙 아니야, 깜빙? 네, 깜빙인데 베이컨이랑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좋아할 것 같네요. 첫 번째 문제.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다음 중 남자가 고백할 때 할 말로 적절한 중국어 표현을 고르시오. 1번 我要办场 쇼핑. 쇼핑? 쇼핑是什么? 2번 需要载具吗? 약간 뒤에가 물음표였어. 需要载具吗? 下午? 3번 你愿意嫁给我吗? 이거다. 너의 남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 3번이야. 4번 完了,barbecue了,完了. 바비큐 먹자고요. 바비큐 먹자고요? 3번이면 3번. 먹으러 가자. 먹을게. 먹을게? 3번. 읽어주세요. 아까 뭐라 했어? 3번. 한번 짜잔. 야, 너무 맛있다 이거. 또 맛있을 거를 생각해. 배우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다 여기 있어서. 그러면 아까 처음에 주문 나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밸런스가 맞다고 아까 그렇게 뭐. 그래서 맞는 게 예왕이는 어차피 우리랑 비슷해가지고. 뭐? 그래 불러볼래? 자, 저희 다음 음식은요 이 식당의 인기 메뉴인 데니쉬 롤 치킨 버거입니다. 치킨 버거 맛있겠다. 이제 대만 아침 식사하면 빠질 수 없는 밀크티. 밀크티를 먹어야죠. 다음 문제. 자, 이 물건은 대만 전역에서 정말 흔하게 보이는 도구입니다. 무슨 용도일까요? 저희 뭐예요? 종이 아니에요? 어? 뭐야?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뭐야? 나 이거 한번 갖다 드릴게요. 먹을게! 야, 좀 먹어. 카이똥! 먹을게! 야, 좀 보고 해라. 기다려봐. 먹을게! 그 수박 담는 종이. 한번 집어보실래요? 이게 수박이 될지. 안 되지, 이렇게 얇은데. 원래 이제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면 좀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모자. 스타일리시하게. 먹을게. 한국은 이제 사우나가 있는데 네. 거기 샴푸랑 그런 거 담는 통? 네. 목욕탕. 네. 담는 통. 바구니. 틀렸어요. 카이똥. 파리를 쫓아내려고 덮어두는 거 음식에. 저 구멍보다 큰 파리를 보이시죠? 여기 뭘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다 빠지지 않을까? 이게 뭘까? 근데. 먹을게. 장바구니입니다. 정답! 와, 우리 갔다 왔어요. 만약에 카이똥 팀에서 정확한 장소를 맞춰주시면 한입 드시길 찬스 드릴게요. 카이똥! 야시장 장바구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만 오셔도 무조건 한 번쯤은 가봤을 장소. 왜? 편의점! 맞아요! 한입 드릴게요.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담을 때 이제 손으로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린 음식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혹시 어떤 거 한 입 드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버거요. 알겠죠. 야, 한 입으로 다 먹어버려. 내가 그거 그릴라고. 그래? 진짜. 맛있어? 빵이 그 바삭해. 그 페스트리, 크루아상 그런.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 우리 눈에서 음식 섭취가 금시인데.
왜 집에서 안 먹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진짜 그냥 동네 근처에 만약에 이런 뭐 메뉴 하나 시키면 한국돈 한 2,000원? 이거는 철판 볶음면이에요. 다음 문제, 이것도 사실 찍으면 돼요. 여러분, 감을 믿으세요. 아니요, 저희 맞추겠습니다. 맞출 거예요? 네. 다음 중 대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미신 행동이 아닌 것은? 오. 1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소고기 구워 먹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추석에 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진짜 큰일 나요. 굉장히 위험한. 3번,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빨간 봉투 주기. 4번, 아침 8시 대학교 수업 중 교수님 앞에서 땀삥 먹기. 먹기! 4번. 아,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와! 야,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4번이었어요. 맞췄으니까 드시도록 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다른 문제도 하나 내드릴게요, 그럼 저희. 그 빨간 봉투가 영혼 결혼식이죠. 네, 약간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추석에 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요? 귀가 잘린다고. 오, 귀가요? 네. 어떡해요, 카이똥. 카이똥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둘이 지금 가. 나 방금 막 카이똥 계속 못 봤어. 너무 싫어. 내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카이똥 팀을 위한 미니 문제 하나.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름. 타이페이 1번이요. 맞아요. 거의 지금 약간 자존심 상이었다고. 와, 이걸 물어보고 한 거예요? 아, 저희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 더, 하나 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6! 6! 7! 아, 6! 다 알아요? 제가 배웠어요. 사실 그 중국어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2, 1, 3, 4, 5, 6, 7, 8. 와우! 다음 음식은 크로아상 치즈 오믈렛 맛입니다. 네. 어, 먹고 싶다. 팩스는 2023년 다이난 하오영 행사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대만 가수 주걸륜의 까오바이 지조의 일부분을 불렀습니다. 그럼 아직 기억하시나요, 다들? 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아, 좀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다음에 나올 가사 부분부터 클라이막스까지 불러주시면 돼요. 네. 아, 이거구나. 카이똥. 부하이 파오가오자이체 용요 니주 용요 전실제 칭아이더 아이샹니 종나텐치 텐미더 헌징이워 칭아이더 비런싱 你的眼睛在说我愿你 본인 파트신 거예요? 아니요, 제 파트도 아니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발음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예스. 예스. 전부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계란이 너무 맛있어. 다음 我们的对决游戏牌结束了 Party 팀이 조금 아, 그렇죠. 이긴 것 같은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 이제 약간의 토큰 타임 한번 가져습니다. 자, 이번에 1월 말에 이제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며 졸업식이라는 곡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곡은 그러면 청소년 시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컨셉의 곡인가요?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과 그 희망찬 미래를 딱 그리는 그런 순간들을 담아낸 곡이고요. 또 실제로 그때 당시 예왕이랑 제프가 그 저희가 해외투어를 하는 중이라서 졸업식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그런 졸업식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졸업식을 함께 하니까 더 울컥하더라고요. 또 이제 성공대의 곡이다 보니까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도 너무 자부심이 넘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씨님과 이제 예왕님이 팀 내에서 중국어 담당을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자신의 중국어를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이제 매긴다면 몇 점인지 혹시 또 배우고 싶은 중국어 이런 거 있는지. 위씨 형은 자신감이랑 실력이 10점 만점에 11점 정도.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중국어 노래가 한 10점 되잖아. 아 노래. 아직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중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그렇네. 막 게임 할 때만 해도 되게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진짜 네. 번역 필요 없어요. 야. 현지 그 MZ 세대들이 이제 자주 쓰는 그런 중국어 문장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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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약간 이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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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들이 다 너무 밝으셔서 샤오스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아, 들어봤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샤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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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서 또 한국 나이로는 멤버 전원이 다 이제 성인이. 아, 맞죠. 맞습니다. 이게 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된 만큼 다 같이 하고 싶은 뭐 활동이나 취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멤버들끼리 네.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 같이 나중에 대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계획 해보는 게 좋지 않아요? 대만은 도대체 몇 번이나 오면 대만 진짜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콘서트나 그런 일정 때문에 왔었는데 이번엔 진짜 즐기기 위해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추천하시면 안 돼요? 저는 대만이 작은 섬 같은 게 있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은 약간 작은 선물 같은 걸 준비해줬어요. 샤오스! 우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약간 길거리 풍경 같은 걸 일러스트 그려본 작가분이 직접 그리신 그런 웹 일러스트. 네, 코카는 코카인데 이제 버블티 마세요. 코카. 운명이야, 운명. 양이가 코카 이제 맡고 있거든요. 양목. 안에는 이제 기념품 과자 같은 거예요. 아. 에그롤이라는 과자가 되게 유명한데. 하나는 우이즈라는 맛이고. 우이즈. 두 번째 거는 홍차인데 우이즈라는 거는 되게 고급진 문장된 숭어 알 중에 고급 식재료인데 그거로 맛이 나는 그런 과자. 아, 감사합니다. 谢谢. 好，这样我请韩国南方的爱豆吃台湾的早餐。혹시 소감 어떠신가요? 아, 네 이렇게 유찡님 덕분에 이렇게 진짜 대만 현지인분들 대신 아침 식사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즐거운 시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혹시 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제니스 여러분, 유찡님과 함께 촬영한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대만 올 때마다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谢谢大家。那我们今天准备的影片到这里。如果觉得我的影片有趣的，可以帮我按赞、订阅，开启小铃铛，也记得过来我的IG6022Avenue。那我们下次见，拜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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